안녕하세요. 친절한 레고 가이드입니다. 레고 클로너즈 시리즈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출시되고 있는 레고 시리즈인데요. 멋진 제품도 많고 여러 미니무비와 광고들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오늘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출시된 레고 클로너즈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. 참고로 폴리백이나 코믹콘 한정판 같은 제품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제품들만 알아볼 겁니다. 첫 번째 제품은 레고 7669 아나킨의 제다이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R2D2와 아나킨 스카이워커, 아나킨의 스타파이터가 있으며 지금은 8만원에서 10만원 중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레고는 레고 7970 코믹 스파이더 드로이드와 스파이더 드로이드입니다. 구성품은 배틀 드로이드 3개와 슈퍼 배틀 드로이드 1개, 코믹 스파이더 드로이드와 스파이더 드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. 현재는 9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637 마그나가드의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마그나가드 2개와 마그나가드의 스타파이터가 있습니다. 현재는 1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974 V-19 토렌트입니다. 구성품은 파일럿 클론 피규어 1개와 V-19 토렌트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. 현재는 20만원 중반대에서 4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7675 ATT 워커입니다. 구성품은 배틀 드로이드와 아나킨 스카이워커, 로타 더 헛, 아소카 타노, 패틴 렉스, 클론과 배틀 드로이드의 스피더와 ATT 워커 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현재는 40만원 중반대에서 80만원 후반대 정도로 판매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676 리퍼블릭 건십입니다. 구성품은 코디, 클론, 오비완, 케노비, 아사즈 벤트리스, 슬로큰과 바이크와 리퍼블릭 건십이 들어있네요. 현재는 40만원 후반대에서 80만원 정도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678 드로이드 건십입니다. 구성품은 배틀 드로이드 3개와 드로이드 건십이 들어있네요. 현재는 6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679 리퍼블릭 파이터 탱크입니다. 구성품은 클론 2개와 리퍼블릭 파이터 탱크가 있네요. 현재는 10만원 후반에서 80만원 정도로 판매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680 트와일라이트입니다. 구성품은 아나킨 스카이워커, 아소카, 로타더, R2D2와 트와일라이트 있어요. 현재는 20만원 중반대에서 70만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682 블리조이자 스파이더 드로이드입니다. 구성품은 클론, 폭스, 슈퍼 배틀 드로이드, 배틀 드로이드와 스파이더 드로이드가 있어요. 현재는 20만원 초반에서 60만원 중반대 정도로 판매되고 있습니다. 이제 2009년 출시된 제품들을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 레고 7748 코브레드 얼라이언 탱크입니다. 구성품은 클론 2개와 배틀 드로이드 2개, 코브레드 얼라이언 탱크가 있어요. 현재는 10만원 초반대에서 40만원 후반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751 아소카의 제다이 스타파이터와 독수리 드로이드입니다. 구성은 R7A7, 아소카, 버즈 드로이드, 독수리 드로이드와 아소카의 제다이 스타파이터가 있어요. 현재는 10만원 중반대에서 30만원 후반대 정도로 판매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752 두쿠백작의 솔라세일러입니다. 구성은 두쿠백작, 조종사 드로이드, 마그나가드와 두쿠백작의 스피더와 솔라세일러가 들어있습니다. 현재는 1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후반 정도로 판매되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753 해적 탱크입니다. 구성품은 혼도 오나카, 터크 팔소, 오비왕 케노비와 해적들의 탱크가 있습니다. 현재는 6만원에서 20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제품이에요. 그 다음은 레고 8014 클론 트로퍼 배틀백입니다. 구성은 클론 트로퍼 4개와 클론 워커가 있어요. 현재는 7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에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8015 암살자 드로이드 배틀백입니다. 구성은 암살자 드로이드 4개와 스피더 1개가 들어가 있고요. 현재는 4만원 중반대에서 10만원 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8016 하이에나 독수리 드로이드입니다. 구성품은 미니 피규어 3개와 하이에나 독수리 드로이드 1개가 있습니다. 현재는 10만원 후반대에서 40만원 중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8018 AAT입니다. 구성은
배틀 드로이드 속에 슈퍼 배틀 드로이드 3개, 클론 요다, IH 전차가 들어있어요. 현재는 30만원 중반에서 60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그리고 8010 리퍼블릭 어택 셔틀입니다. 구성품은 베이스 윈도, 파일럿 클론, 클론과 리퍼블릭 어택 셔틀이 들어있어요. 현재는 30만원 중반에서 50만원 중반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8036 분리주의자 셔틀입니다. 구성품은 은하군다 8, 파일럿 드로이드, 배틀 드로이드 2개, 루트건 A. 분리주의자 셔틀이 있어요. 현재는 10만원 초반대에서 30만원 후반대에서 판매가 되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레고 8037 아나킨의 와이윙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은 아나킨 스카이워커, 알투디소, 아소카 타노와 아나킨의 와이윙 스타파이터가 들어있습니다. 현재는 20만원 초반에서 50만원 초반에 판매가 되네요. 그 다음은 레고 8039 리퍼블릭 어택 프로젝트입니다. 구성품은 파일럿 클론, 클론, 클론 경호원 2개, 팔부지 내장과 비나타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있습니다. 현재는 60만원 초반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1019 AT OT 워커입니다. 구성품은 스모닝 클론 트루퍼, AT OT 수송선, AT OT가 있고요. 현재는 100만원 중반대에서 300만원 중반대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2010년에 출시한 레고 클로너즈 시리즈를 알아볼게요. 첫 번째는 레고 8085 프리포스 피더입니다. 구성품은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티센 그리고 프리포스 피더가 있어요. 지금은 6만원에서 10만원 중반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8086 드로이드 트라이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배틀 드로이드 3개와 드로이드 트라이파이터가 있어요. 현재는 4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후반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8088 아크 170 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히피스토, R4, R4, 아크 170 파일러 2개와 아크 170 파이터가 들어있습니다. 현재는 17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8093 플로쿤의 제다이 스타 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플로쿤과 R7D4와 플로쿤의 제다이 스타파이터가 있고요. 현재는 10만원 초반대에서 30만원 중반대로 판매 중인 제품이에요. 그 다음은 레고 8095 그리버스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그리버스, 어류 드로이드, 아드르 베비 들어가 있습니다. 현재는 30만원에서 50만원 후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8098 클론 터보 탱크입니다. 구성품은 클론 2개, 헤드베인, 아일라 세큐라, 아소카 타노,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소품과 클론 터보 탱크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8128 헤드베인의 스피더입니다. 구성품은 클론 경호원 2개, 해적, 헤드베인, 암살 드로이드와 헤드베인의 스피더가 있어요. 현재 10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868 에이스 윈드의 제다이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배틀 드로이드 2개, 슈퍼 드로이드 R9G7 메이스 윈드와 메이스 윈드의 제다이 스타파이터가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869 제노시스 전투입니다. 구성품은 루미나라 운돌레이, 캡틴 렉스, 배틀 드로이드, 슈퍼 배틀 드로이드와 루미나라 운돌레이의 스피더 캐논이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913 클론 트로퍼 배틀백입니다. 구성품은 클론 트로퍼 4개와 클론 스피더가 있습니다. 현재는 최저가로 8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7914 만달로리안 배틀백입니다. 구성품은 만달로리안 4개와 포탑, 스피더, 기관총이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930 바운티헌터의 관심입니다. 구성품은 엠보, 오라싱, 스키, 암살 드로이드와 바운티헌터의 관심이 들어있어요. 현재는 10만원 초반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931 T6 제다이 셔틀입니다. 구성품은 오비언 케노비, 세스틴, 아나킨 스카이워커, 샤크티와 T6 제다이 셔틀입니다. 현재는 10만원 중반대에서 30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957 프리스 나이트 스피더입니다. 구성품은 아사즈 벤트릭스, 아나킨 스카이워커, 세바즈 오프레스와 시스의 나이트 스피더가 있네요. 현재 10만원 초반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959 제노시스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은 키 아리문디, 코디, 제노시안과
제노시스 스타파이터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10만원 중반대에서 30만원 중반대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7964입니다. 구성품은 울프 패클론, 울프, 이스포스, 플람보스, 로다와 공화국 순양함이 있네요. 현재는 30만원 중반에서 90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9488입니다. 구성은 배틀 드로이드 2개와 클론 초파 2개, 그리고 클론 포탑이 있습니다. 현재 10만원 초반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949의 제노시안 캐논입니다. 구성품은 제노시안, 제노시안 좀비, 베리스 오피, 그의 사양광과 제노시안 캐논이 있어요. 현재는 4만원 초반대에서 10만원 중반대로 팔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9498 세시틴의 제다이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품은 이군피의 I3 D5 세시틴과 세시틴의 제다이 스타파이터가 있습니다. 현재는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은 레고 9515 멜레볼란스입니다. 구성품은 그리버스, 아나킨 스카이워커, 파드메 아미달라, 배틀드로이드 사령관, 배틀드로이드 두쿠백작과 엄청난 크기의 멜레볼란스가 있습니다. 현재는 40만원 중반대에서 100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9515 프리비질라의 만달로리안 스타파이터입니다. 구성은 오비안 케노비, 프리비질라, 만달로리안과 만달로리안의 스타파이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5005입니다. 구성품은 스파이어 드로이드, 요다, 배틀 드로이드, 501군단 클론과 501군단의 AT-RT 워커가 들어있습니다. 현재는 7만원에서 10만원 중반대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5004 헤드헌터입니다. 구성품은 홍크를, 501군단 파일럿, 501군단 클론과 헤드헌터가 있습니다. 현재는 10만원에서 40만원 중반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5012 다크스피더입니다. 구성품은 배틀 드로이드 안개와 오비안 케노비, 캡틴 레스와 드로이드 스피더와 바크 스피더가 들어가 있습니다. 현재는 15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75013 운바랑 MHC입니다. 구성품은 아소카타노 119대 클론, 운바랑 솔저와 운바랑 MHC가 있네요. 현재는 10만원 중반대에서 40만원 정도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은 레고 75022 만달로리안 스피더입니다. 구성은 다스몰과 만달로리안 2개, 그리고 만달로리안 스피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현재는 9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판매가 되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5024 스타퍼입니다. 구성품은 오비안 케노비, 캐드베인, 경비원 닉토와 스피더와 스타퍼가 들어있네요. 그 다음은 레고 75045 AV7 캐논입니다. 구성품은 드로이드 데카, 울프백 클론 트루퍼, 플로쿤과 AV7 캐논입니다. 현재 10만원 초반 정도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은 레고 75046 코러산트 폴리스 관십입니다. 구성품은 쇼크 트로퍼 2개와 아소카타노, 나킨 스카이워커와 코러산트 폴리스 관십이 들어가 있네요. 현재는 16만원에서 60만원 정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원래 이 영상은 6분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할 것들이 많아서 또 10분을 넘게 되었네요. 편집을 거의 쉬지도 않고 7시간을 넘게 하다보니 조금 힘들지만 찾아 실력이 더 들었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요.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